일단 진도부터 나가겠습니다. 예. 13번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요. 저희는 뭐 이 도넛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성령,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이제 이걸 에고 그러면 에고란 말을 생각보다 잘 안 쓰시나 봐요. 저는 이 에고를 쓰게 된 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명상계에서 늘 영성하는 분들이 쓰시길래 그분들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에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고를 막 고집한 게 아니라 참나와 에고해야 그 수많은 또 무슨 거기 요즘 마하리시나 이런 분들로 영성 공부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편한 거는요.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막 도교식으로도 하고 별식으로 다 해서 원신, 식신 이런 게 편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보시기 편하라고 참나 에고 해드린 건데 쟤는 뭐 영어도 싫다면서 에고는 꼭 영어를 고집하느냐 막 이런 이제 비판도 받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들으시기 편하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안 쓰시는 분도 많으니까 생소하실 수도 있나 봐요. 심지어 지금 어디 여러분 기독교 가서 성령과 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 홍의각당에서 왔지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고라는 말을 쓰면 홍의각당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원래 당연히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고 쓴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건 이제 좀 오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 그대로 가죠. 이 에고, 그래서 이 개체적인 자아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에고라고 해놓으면 이제 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좀 그렇고 성령이 우리의 영의 문제죠. 그리고 혼의 문제, 육의 문제. 그래서 영과 혼, 육을 더 나눠서 또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영과 혼을 다 아울러서 에고죠. 아니, 혼과 육을 아울러서 에고죠. 그리고 이 영이라는 건 에고의 뿌리고 에고의 뿌리가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영인데 알고 보니 이 영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본질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성령 그러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서 설명드려도 돼요. 여기서 원 하나를 더 그려서 성령과 영을 구분해도 돼요. 내 혼과 육의 뿌리로서 영, 그리고 영이란 게 영의 본질인 성령. 이렇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어떤 식으로 설명드려도 되지만 예, 굳이 안 그려도 될 정도로 우리 영이 사실은 성령이에요. 나 내 영은 아는데 성령은 몰라.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 영을 만나면 그 영이 성령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내 에고의 뿌리가 돼주실 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적 작용이라는 건요. 다 성령의 작용이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에고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것들은 다 혼 아니면 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우리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 에고가 성령과 하나가 돼서 이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돼서. 성령을 각성하고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하나로 연합한다. 여러분이 성령을 각성하시면 성령은 본래 뭐죠? 성부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임해 계신 게 성령이거든요. 불교에서 월인천강 그러죠. 이 하늘에 있는 달이 성부라면 내 마음에 그 뜬 달은 이 성령입니다. 같은 달입니다. 그래서 달이 천강에 도장을 찍었다. 이 도장 찍었다는 게 좀 기독교 시편으로 인쳤다 이겁니다. 도장 찍었다. 인쳤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느님과 만날 수 있고 자 저와 또 다른 존재인 인격체이지만 성령 안에서 혼과 육이 온전히 자 그러면 성령은 영의 문제니까 영혼육이 흠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이 있겠죠. 이런 분이 있겠죠. 내가 가장 모델로 삼아야 할 혼과 육을 지닌 존재가 제일 모델로 삼아야 할 분은요 이분이에요. 왜? 성부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지만 제가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성자죠. 왜냐? 하나님은 혼과 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육이 없는 영을 우리는 온전히 이 지상에서 시공 안에서 구현해가지고 누구처럼 돼야 돼요? 성자처럼 돼야 돼요. 이래서 이 성자가 그대로 사실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요. 나처럼 살아야 돼요. 나처럼 살고
내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성자예요, 성자. 성부만 존경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롤모델은요, 성자예요. 이해되시죠? 성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부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성부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구현해요? 혼과 육의 세계에서,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모델이냐? 제일 잘 구현한 양반이 모델이죠. 성자가 우리 모델입니다. 자,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깨달은 자만이 성부를 알게 되고 성부의 뜻대로 살다간 혼과 육이라는 성자에 대해서도 성령을 안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하나로 연합하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인 성령을 만나면 우주적인 하나님인 성부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한 인격체인 성자를 알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알기 전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죠. 그냥 왜? 에고 대 에고로 만나면 나랑 또 다른 혼과 육일 뿐이에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몸을 가지고. 생각, 감정, 오감이 나랑 다른 사람일 뿐이에요, 에고. 또 다른 에고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누구로 보여요? 성령의 화신으로 보이는 거죠. 성령을 온전히 구현한 화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못 만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요, 막 예수님이랑 엄청 친한 척 하시는 분들 있죠? 실제로 여러분 옆에 예수님 지나가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멱살 잡고 안 싸우면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요, 바리새파들 쉽게 욕해요. 이 멍청한 놈들. 성자가 왔는데 못 알아봐. 로마, 아무래도 로마인들은 넌 사람 아니냐? 어떻게 하느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느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오면 못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죠? 성령을 만날 때 성령 안에서 알아봐요. 내가 성령을 얻어서 성령의 안목을 갖고 봐야 저 양반이 이상한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내 안에서 성령이 살으라고 하는 방식을 이 양반이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구나. 현상계에서. 현상계에서 완벽이란 건 한계가 있죠. 시간과 어떤 공간의 변화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에고들과의 만남 속에서 펼쳐지는 성령의 뜻의 구현이기 때문에 항상 불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우주에서 선한 양반은 하나님뿐이지 나는 선하지 못하다. 이거는요, 현상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성자의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현상계에서는요, 만족, 완벽이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성령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 표현에 있어서는 현실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현실에 제약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 아주 소시오패스들이면 표현할 수 있는 게 제한됩니다.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서도 제한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가를 보면 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성자를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와 하나로 연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와 난 연합하고 싶다. 그럼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연합이 될까요? 어떤 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제일 중요한 요결일까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 중에 제일 위대했던 예수님과도 그대로 하나로 연합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에고는 다르지만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우주에 한 성령이지 두 성령이 없습니다. 왜냐? 우주에 성부가 두 성부가 있나요? 성부가 하나이면 성령도 하나입니다. 왜? 성령은 성부의 수많은 영적인 작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성부가 하나면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이 성령이 나타내는 현상들은 다양할지 몰라도 근원에 들어가면 그 성령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러면 그리스도랑 내가 만날 수 있는 영역은 성령이죠, 성령. 하나의 성령을 나는 온전히 못 구현했지만 그분은 온전히 구현했다는 거. 이것만 달라요. 즉,
에고의 조건만 다르지 성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와도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 왜냐? 보세요. 그리스도의 혼과 유, 그리스도의 에고가 그 이 모든 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고는 보조적인 역할이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 에고의 조건이 달라요. 우리는 성령의 뜻에 덜 협조적이에요. 예수님은 협조적이죠. 완전 협조적이죠. 그래서 나타내는 모습은 정말 다르지만 그 내면에 있는 성령은 한 성령이고 성령의 뜻도 하나고 성령의 권능도 하나입니다. 단 예수님 안에서는 저항 없이 그 권능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서는요. 저항을 받아서 못 드러나요. 요 차이라고 쳤을 때 내가 내 성령을 깨달았을 때 보세요. 내 성령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보여주는 양반은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성령이 자기 뜻을 온전히 펴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죠. 기독교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서 불교분들은 부처님도 계신데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스파이더맨 볼 때는 슈퍼맨을 잊어주세요. 왜 여기 슈퍼맨 안 나와? 그러지 마시고 잊어주세요. 지금 성경 공부할 때는 이쪽은 좀 잊어주세요. 왜? 거기까지 배려하고 쓴 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읽으셔야 돼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아무튼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중에 성자시니까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딱 그럼 결론이 간단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화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령을 알면 보세요. 내 성령의 뿌리가 자 여기까지 접근해 볼게요. 내 성령의 뿌리는 성부죠. 내 성령의 온전한 어떤 발현은 열매는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자, 내 성령의 뿌리는 성부고 열매는 성자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 성령을 나도 만났어요. 내 안에 그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큰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하나로 연합하는 내 성령의 뿌리를 알게 되고 성령을 알면 뿌리를 알게 되고 나의 미래 모습도 알게 돼요. 나의 근원도 알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도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성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역할의 단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럼 내 내면에서 성령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부 성자와 연합하게 돼요. 그리고 성자가 나의 가야 할 길이면 현재 이 온전히 성령을 구해낸 분이 성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이 성자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고 통치자로서 성자를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만났을 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꼭 한 번에 다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난 체험을 자기가 소화해내므에 따라 에고가 하나씩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이 진리들이 하나씩 이해되면서 삶에 이제 적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지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실천들 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지금 무슨 목사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저는 늘 하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다른 강의를 다 들으시면 불교 때도 저 얘기하더니 저기서 또 저런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드렸을 뿐인데 어디 뭐 무슨 신학대 나온 아주 뭐 평생 예수님만 알고 살아온 사람처럼 얘기한다라고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보편적인 얘기에 입각한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불자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을. 보편적인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살아가요. 사도는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이런 막 좀 격화된 의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대리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신해서 구현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상에 사실은 지상에 나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뭐였죠? 창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왕인데 이제 청나라 황제가 와서 어명이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황제가 아니죠. 근데 그분이 와서 청나라 장수가 와서 어명이요 하면 머리 숙여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를 보듯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요 그러면 와가지고 어명이요 하고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오명이요 하고 하면 들으면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그냥 인간들끼리 하는 얘기로 알다가 오명이요 하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다르게 읽겠죠. 지금 예수님이 신약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성부의 어명이요 하고 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도의 제일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도 이제 당연히 성령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도의 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보살도를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예, 법신불, 비로자나불 법신불의 어명이오 하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인류에게. 이게 다르마, 법이오. 이게 우주의 법이오 하고 전하는 거죠. 그 법대로 자기가 사는 모습 보여주고 법을 전하고. 이게 보살도죠. 이게 기독교에 오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 개인의 믿음의 분량. 자, 이 표현 하나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인데 믿음의 분량.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때부터 나오던 말이에요.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고 하니까 그때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약하다.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분량을 얘기한다는 건 이게 지금 영성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영성지능.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요. 선근이에요. 선근. 너희가 선근이 부족하다. 선근은 어떻게 심어요? 육바람을 열심히 하면 선근이 두터워지죠. 지금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합일이에요. 합일. 소통과 합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마음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계시나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접속해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은 못 믿어요. 정말 나약합니다.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도 이미 넘어가요. 그런 마음. 그렇게 약한 마음은 사탄이 유혹을 안 했는데도 지가 막 넘어갑니다. 그렇게 약한 마음 말고 진짜 믿음이란 건 하나님과 하나로 통해버린 마음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이 적다, 약하다, 크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그럼 그분의 영성이 깊은가예요. 그렇죠? 영성이 높냐 낮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인의 믿음의 분량, 즉 영적 역량, 영성지능이죠. 영적 역량의 크고 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드린 거는 내가 영성이 낮아 선근이 부족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 본질에 주목하시라는 거. 본질은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하나로 연합했는가.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갈 때 힘들고 죽겠을 때 성령과 하나가 돼서 이겨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생으로 지금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일단 내가 영성이 뭐 높건 낮건 영적 역량이 크건 작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여줄 때 내 영성이 진짜로 배양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본질에 주목하세요. 영적 역량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며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자,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이 성도 중에 이제 남을 지도하는 역할까지 가시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 역할을 온전히 대신한 분은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받아 이제 사도가 되는 거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라고 하죠. 성도나 사도의 길을 간다는 거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로 한 건데 자 이게 본질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양반이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사도인데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내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역량을 얘기해요. 내 역량이 내가 영성이 높다 낮다 에고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뜻대로 그 문제를 처리할 것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본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요 그림 먼저 그려놓고 할까요?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기 뒤에 8페이지로 가보세요. 성도의 삶이라는 게 기독교인도 아니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성도세요?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제 강의 듣기 전에는 뭐 화내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성도로 살고 계세요? 지금
천국에 살고 계세요? 천국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다른 말로 천국 사는 사람. 지금 천국에 살고 계세요? 뭐 오늘 주식이 올라서 지금 천국이에요.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이제 에고의 천국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존만 있죠. 존만. 이건 적어놓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한문으로 되어볼게요. 못 읽으시는 분들은 욕을 할 수가 없게. 존만. 존재로 만족하자. 존재로 만족하자. 그 존재라는 게 성령의 현존이에요. 지금 성령의 현존과 내가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왜냐? 성령이 IM이잖아요. 내가 있음.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나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나는 현존했다. 신구약 통틀어서 나는 현존했다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나는 현존한다. 지금 여러분이 현존한 상태에 만족하신다. 조심해서 할게요. 존만. 그럼 성령과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지 들어가신 거예요. 천국 문 열고 들어가신 거예요. 저 왔습니다 하고 들어갔다니까요. 그 안에 이제 눌러 앉아 계시면 돼요. 천국에. 존재로 만족하시는 힘이 내 마음의 괴로움, 근심, 걱정보다 크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 계신 거예요. 괴로움, 근심, 걱정이 있어도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49%고 51% 이상 현존으로 만족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재밌죠? 천국에 영주권 얻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쓱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천국에 어느 날 여러분이. 들어가서 앉아 계시면 돼요. 근데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몰라서 못 들어가죠. 그냥 I am 상태로 계시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과 하나 되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는 분들이 들어가는 공간에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못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들어갔다는 증표가 바로 내 에고의 근심사, 걱정사가요. 멀리 보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힘이 더 커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럼 내 내면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걸 기독교적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할로윈 때 이태원 갔더니 거긴 이미 천국이더라고요. 거긴 이미 천국을 다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천국에 가자고 하면 먹힐까 이런 생각해 봤는데 그분들은 이 존만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에고의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에고가 더 바랄 게 없다 하면 그것도 천국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천국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바랄 게 없는 상태죠.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서로 통하기도 해요. 통하기도 하면서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에고의 만족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에 빠져 있는지 세상이 주는 평안에서 만족하고 있는지를 딱 구분하시면 이게 미묘하게 만나면서도 달라요. 한쪽은 아직 마귀의 지배하에 있거든요. 한쪽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요. 요거 구분하시는 이게 참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해하실까봐. 자, 그래서 많은 이 교회에서요 성령을 못 만나게 해드리니까 대신에 유사 존만을 활용해서 여러분 감정 사실은 감정뽕을 맞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뽕이라는 건 이게 참나의 그 성령의 현존과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약을 통해서 만난다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을 정확히 아시지 않으면 이런 유사 제품에 속는다고요. 유사 제품은 우리로 하여금 유사 천국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현존이 확고했는가, 나는 성령의 현존으로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명확한 의식이 없다면, 그런 지혜가 없다면 이 유사 제품은 언제든지 타락합니다. 왜? 아직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은 그 무지와 그런 탐욕 속에서 여러분은 곧장 타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사품과 진품의 차이예요. 성령의 현존 안에서 확고한 이 세상을 떠난 어떤 초연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천국 들어가신 거 맞아요. 자,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에고의 또 마음 있다면 이 에고의 혼과 육의 마음 안에 성령이 이제 본질로 있죠. 그럼 여기는 사실은 절대계입니다. 여기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고 에고는 현상계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시공간 안의 삶의 세계. 이 현상계에 사는 존재는요.
이 현상계 사는 존재는 이 현상계 영역에 사실은 이 묶어두는 장의 힘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별게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철저히 현상계적 존재가 되라고 그 여러분을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사탄도. 사탄이 별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하고 대등한 사탄이 있다 그러면 망발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사탄에 뭔 죄를 지면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 사탄 때문이야. 사탄 때문이야. 사탄 때문이야. 사탄의 힘을 키우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왜? 누구도 사탄 탓을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사탄 탓이래요. 교회 가면요 사탄의 힘이 거대함을 압니다.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하나님급 전지전능해요. 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지금 사탄을. 좀 뭔가 이상해졌죠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그 명에 따라 현상계 사람들을 현상계적인 존재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지와 탐욕과 분노와 이런 질투와 시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관리해주고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이 평온이 계시면 가서 찔러보는 거죠. 그 누구 요즘 질투할 사람 없어?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너 편안해 보여? 좀 인간답게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탐욕도 하고 어리석음도 부려봐. 이렇게 여러분을 자꾸 자극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모든 탓을 돌린다. 성령을 모르신다니. 왜? 성령을 누가 막아요? 성령과 내가 함께 있는데 누가 이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는 이 사탄의 어떤 그런 저항도 이겨낼 수 있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요, 애초에. 요 뭔가 하느님과 대등한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탄이 여러분을 사실은 관리하는데 여기 그림 보실래요? 8페이지? 예.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꾸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요. 자, 탐욕에 빠지게 하고 음욕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만들고요. 여러분을 교만에 이 교만이라는 건 무지에 기반한 마음이에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잘난 것 같은 거예요. 질투. 이 교만이 무섭습니다. 다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위 같고 하나님보다 위 같고 하는 이게 이런 교만들은요. 심각한 무지의 영적 무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무지의 문제도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교만을 이해할 때는 나태. 자, 요게 7개입니다. 요게 카톨릭에서 4세기, 5세기, 6세기에 걸쳐서 정립된 원래 한 8개 항목이 거론되다가 7개로 추려진 게 카톨릭의 이제 7대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게 7죄, 죄의 으뜸이라고 종갓집이라고 종 그럽니다. 칠죄 종. 표현 좀 어색하죠. 칠죄 종. 그래서 이 일곱 가지의 죄악이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죄의 종갓집이라는 거죠. 죄의 근원이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동양의 또 유교랑도 잘 통해요. 이게 인간의 희노애락의 칠정이랑 통하죠. 칠정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유교에서도. 일곱 가지 그 감정이 분노, 미움, 사랑 이런 게 죄는 아니에요. 이게 죄의 근원들이죠. 이게 타락하기 아주 쉬운 상태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 하에 마귀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배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현상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마귀의 세계 안에 있다는 게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데 이게 마귀의 세계라는 게 곧장 죄를 지으면 곧장 지옥에 떨어질 죄들을 짓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감정 하나하나가. 분노 때문에 살인이 납니다. 그렇죠? 예. 질투 때문에 또 살인 나죠.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요. 내가 신인 줄 알아요. 인색해가지고 남하고 나누질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걸. 음욕, 성욕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것도 사실 별개로 봐야 돼요. 지금 유사해서 여기다 묶어놨습니다만 별개로 구분해서 음욕, 탐욕은 무욕이나 식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욕과 무욕들. 이 자체가 죄는 아닌데 저기에 깊이 빠지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다. 그렇죠? 이 무욕과 식욕 이런 거 뭐 음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욕망이고 인색은요. 이런 무욕이 강화된 상태예요. 식욕이 강화되고 뭐 이런 게 강화돼서 집착이 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절대 남하고 나누지 않겠다. 나만 갖겠다. 나만 먹겠다. 이런 상태.
자, 이런 식으로 이게 7대 제약이라 조선 후기에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칠극이라는 책을 써요. 일곱 가지 유교식 극기 목례에서 극기. 이거 이 죄를 극복해야 된다고 해서 칠극. 일곱 가지 극기의 그런 항목이라고 해서 이 책을 써서 유교 선비들한테 이제 천주교를 소개하는 중요한 그 책이 됩니다. 마테오리치의 천주실의 그 책과 칠극이 되게 중요한 교재가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정약용 같은 선비들은 칠극 책을 구해다가 스터디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스터디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또 그 옥사로 돌아가시고 했죠. 그때 이 칠극을 많이 연구하면서 성호 이익 같은 분은 이 칠극에 유교의 극기복례론에 좀 또 미처 못 다룬 부분까지 다뤄주는 또 맛이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 제자인 안정복 선생은 천학 문답이라고, 천주교죠. 천학. 그 정도전 선생이 불시자변을 써서 불교를 비판했다면 그 논리 유사하게 천주교 비판한 게 천학 문답이라는 책을 써요. 천주교에 대해 부정적이셨던 성호 이익의 제자인데 안정복 선생은 천주교에 대해 부정적이셔서 이 칠극이라는 책을 아니 유교에 다 있는 걸 이걸 굳이 볼 필요 없다 부정하신 사례도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이 칠대 제약이라는 거는 선비들한테도 되게 어느 정도 그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저항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제일 제가 인상 깊게 이 강의 준비할 때 떠올랐던 게 저 칠대 제약 그러면 영화 그 세븐이요. 세븐이 저거 이 순서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식욕할 때는 음식을 먹다 뭐 사람이 죽은 그래서 살인사건을 저지르는데 저 죄악에 관련되게 하나씩 하나씩 사람을 죽여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걸 뭐 그 범인이 상황을 끌고 가는 그런 영화 기억나세요? 브래드 피트 나왔던 그 제가 대학 때 본 것 같은데 대학생 때 그때부터 이제 딱 7대 제약이라는 게 책에 각인돼 있었는데 요즘 와서 이제 7대 제약을 이렇게 풀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유교에서 말하면 유교에서 말한 이게 사단 7정의 7정이랑 같아요. 그러면 기독교에도 사단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양심. 양심에 해당된 게 이 일곱 가지 이 제약을 깨는 게 있습니다. 나태는 부지런은 근면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깨는데 그 칠주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 교만은 겸손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거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제 칠대 제약에 맞춰서 정한 거고 저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라고 했던 걸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 성령의 열매가 양심 아닙니까? 성령의 마음. 성령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보세요. 예,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이게 여섯 개로 제가 맞춰놓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인색을 깰 만한 게 뭡니까? 사랑, 자비, 남하고 나누는 거죠. 그런 온화한 마음. 자, 음욕, 이 탐욕, 음욕 다 같이 절제로 깰 수 있죠.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절제하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노는요.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로 막아요. 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에고가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칠대 이 죄악에 맞먹는 칠대 주된 선이 있는데 그거를 거론 안 하고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가져왔냐면 여러분 혹시 생으로 선함을 이루려고 할까 봐요.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면 성령에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어갈 때 그 힘을 타서 여러분이 돕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성령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이 도와서 하는 거지 인내를 생으로 하시려고 하면 병됩니다. 이걸 그래서 불교가 이런 인내를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잖아요. 바라밀은 성령에서 나오는 거를 불교식으로 바라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으로 하면 그냥 인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인내라고 썼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인내니까 성령이 하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성령의 힘으로 분노를 이겨냅니다. 성령의 힘으로 자 성실이라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어요. 성실의 힘으로 여러분 나태를 극복하고 질투는요. 자, 마음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질투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얼마나 안 좋아요. 나도 멈추고 싶은데 그 남이 나보다 너무 잘 되고 남이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어서 이 마음이 너무 괴롭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이상하게 누워있는데 아파요. 배가 살살 아파온다. 그럴 때 여러분 때문에 기쁨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고 더 큰 시각에서 내다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 사촌이 땅을 사서 부유해지면 좋은 일인데 당장 내 배가 아프단 말이죠. 그걸 극복하려면 이런 기쁨과 화평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선량함의 힘 선량이라는 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항상 옳은 것을 지향하는 게 선량함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다큐를 봤는데, 아니, 중국에서 만든 다큐인데,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죠. 무슨,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중국 초등학생들을 다룬 다큐였는데, 초등학교 반장선거인데 살벌하더만요. 이 반장선거를 하는데요. 한 애가 자기를 따르는 애들 모아놓고, 내가 당선되면 어떻게 해주겠다 하면서, 사기를 막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해라. 막 사기를 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팀한테.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에 하나가 듣고 있다가 이건 아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대견했어요.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데 바로 반박당하더라고요. 이게 왜 아니냐고. 그리고 지금 중국도 초등학교 반장선거 때 이미 막 부모까지 나서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다큐였는데 거기서 이건 아니지 하는 게 선량한 겁니다. 즉 선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난 더 옳은 길을 걷고 싶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람한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선량함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지향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교만에 빠질 수가 없죠. 무지에 빠질 수가 없죠. 더 옳은 거를 지향하게 돼.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으로 옳은 거를 지향. 자, 제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이걸 한번 해봤던 게 산상수훈 인문학에 보시면 제가 이걸 엮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제가 의도적으로 여섯 개의 방향으로 묶었어요. 그게 불교랑 그대로 통해서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이쪽을 보시바라밀, 사랑의 보시바라밀, 절제, 계율을 지키는 지계바라밀, 인내, 인욕바라밀, 성실, 정진바라밀, 기쁨과 화평, 선정바라밀, 이런 선량함, 이건 반야바라밀입니다.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아는 지혜. 자, 이게 육바람이라고 통하다고 이미 제가 산상수훈 인문학에서 책을 낸 게 있어서 자, 그럼 이게 결국 연결되죠. 불교의 육바람이를 가지고도 이런 기독교의 제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하고도 연결되죠. 그리고 불교의 바람이라는 거, 기독교의 성령의 열매라는 거 다 성령의 작용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 이거 하나 기억해 보실래요? 하느님의 왕국이라는 거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정의로움이다. 기쁨과 정의로움이다. 이게 다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과 진리에 따른 삶, 즉 정의로움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즉 이게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쪽은 이 자체가 지옥은 아닌데 지옥 갈 길들입니다. 다. 이쪽은 천국 생활입니다. 이쪽은 지옥문을 열 길들이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감정들이고 이쪽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감정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생각 일어날 때 지금 보세요. 질투심이 막 일어날 때 성령의 현존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화평을 얻어버렸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막연하게 지금 천국에 계세요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놓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느 감정에 51% 이상 휘둘리고 있는 거 계시면 지금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영화 그 인페르노 최근에 나왔던 거 보시면 단테의 신곡을 가지고 막 사건 추리한 내용인데 거기도 이 그림 나오는데요. 연옥이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이 죄들이 하나씩 그 연옥의 한 층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아직 지옥급은 아닌데 저 요소들이요. 지옥 갈 근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연옥에 있는 저 죄악의 씨들이 발현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게. 저 자체는 지금 지옥 갈 일은 아니지만.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위험한 감정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태. 당장은 괜찮은데 나태가 심해지면 유혹해. 이게 지옥 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태가 심해지면. 그때 여러분이 의지력으로 그냥 나태를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도라면 성령의 현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성실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태를 극복해보자. 이래야 하나님 성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가 뭔지 정확하게 나오고 왜 하나님 성도는 천국 사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미 지금 보세요. 성령의 현존 안에서 성실의 열매를 거두는 게 이미 천국 삶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뭔가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현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정의로운 것.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지금 요 구절하고 연결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 각주 보시면 속사람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해당됩니다. 자, 요 얘기를 제가 안 드렸죠. 결론적으로 자, 유교의 사단이라고 했던 요 양심은 여기가 사실은 천국이었고요. 이 칠정의 세계는 여기는 이제 지옥, 이 지옥으로 통하는 세계였고요.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 내면에 있는 속사람이죠. 예. 자, 이것도 보시면 성령이 아니니까 이것도 영, 혼, 지금 일단 에고의 세계죠. 에고의 세계 중에 하나님과 함께 타오르는 에고의 세계. 이쪽은 차디차게 식은 에고의 세계. 그쪽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 자, 겉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그렇죠? 그게 유교 사단의 세계, 이쪽 칠정의 세계.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겉사람은 날로 힘을 잃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이미 내면에서 커지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사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내면에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화가 지금 흐른다. 그럼 여러분 이미 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만하게 천국 생활을 잘하는 천국의 시민권까지는 얻은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미 천국의 영주권 얻어서 천국 귀퉁이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천국 안에만 들어가면 되죠. 일단 천국 안에 들어가서 좀 한적한 데 앉아 계시더라도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일단 천국의 영주권은 따셔야 되고 관광 비자라도 받아서 아무튼 일단 여행이라도 가보셔야죠. 지금 자꾸 여행 가보세요. 지금에서 모른다 괜찮아 하면서 존재로 만족하시면 하나님의 현존으로 만족하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 있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지옥 갈 길이 막히고 천국에 가 있는 걸 어떡합니까? 나태, 분노, 질투 이런 교만들이 사라지고 내 내면에 성령과 함께하는 평안이 흐르는 걸 이걸 천국이라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천국 가자고 하는 건 다 이건 사기죠. 분양 사기예요. 맛도 하나도 안 보여주고 사진도 안 보여주고 이 물건 무조건 사라고만 하면 분양 사기죠. 확인은 언제 해줘요? 죽은 뒤에 해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범하세요. 그런데다 막 그냥 11조 갖다 바치고 뭐 하고 천국 갈 거 믿고 막 그림 대충 그린 조잡하게 그린 그림 품고 내 집은 멋있을 거야. 천국에 아주 노른자 땅에 내 집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신 이게 사기꾼이죠. 진짜는 저희처럼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냥 일단 갔다 오세요. 제가 예전에 감동받았어요. 예전에 처음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분이 나타났죠. 파인애플을 칼로 바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잘라서 입에 물려주는 분들. 자명하잖아요. 이 파인애플 사세요 보다. 그건 그림의 떡이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잘라서 입에 물려주면 어때요? 그때 제가 아 이게 자명한 방식이다 해서 우리도 영적인 거지만 바로 그냥 입에 물려드리자. 맛 보시고 결정하시라고요. 몰라 한번 해보세요. 제 말씀 듣고 5분만 그냥 아주 존만한 상태로 한번 계셔보세요. 어때요?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미 천국 살짝 맛보신 거예요. 이러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이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기 마음을 관리해서 그 상태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만나고 지금 다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고 하는 법만 제가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다가 뭐 출퇴근길에 뭐 자다가 자기 전에 뭐 마음대로 화장실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천국 생활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명한 길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천국 산다는 게 뭔지도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이 그림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불교, 유교 다 똑같아요. 유교는 그냥 이 자리에다가 희노애락 칠정만 배당하면 되고요. 예. 요 얘기는 뭐 나중에 제가 또 다시 드릴게요. 아무튼 이것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다시 요 파트 가서 또 설명 자세히 드릴 텐데
요것만 하나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재밌는 게 지금 여기 분노 있던 칸이죠. 그 나중에 제대로 그려드리고 지금 여기 요것만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분노 있던 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노의 마음 그대로 살려둘게요. 여기는 욕망이 있던 칸이죠. 욕망 살려둘게요. 여기는 인색이 있었죠. 집착, 인색 같은 말입니다. 인색한. 여기는 지금 교만이었죠. 예. 교만 살려두고요. 교만은 스스로 만족해버린 상태니까 만족이라고 쓸게요. 질투 빼고 이쪽이 나태는 무지한 어떤 무지한 혼미한 정신 상태라고 유사한 덕목을 한번 붙여보는 꼭 같다는 건 아니에요. 저기 질투에다가는요 마음이 괴로운 질투라는 게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니까 고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놓으면 크게 차이는 안 나죠 아까랑 유사 꼭 같진 않지만 유사 덕목들로 한번 좀 확장해봤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분노라는 거는 불교식으로 보면 육도 윤회 중에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업을 지은 사람들이 계속 화가 날 일만 해가지고 결과로서 화가 계속 나요. 그런 과보를 얻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라의 세계랑 연결됩니다. 자, 욕망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 계속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해 태어나는 것이 인간계입니다. 집착이 심한 그 욕망이 너무 심해져서 집착이 돼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긴 그러고 중생들이 사는 곳이 아귀 세계입니다. 아귀 타짜에 나온 아귀 있죠. 그 아귀가 걸신들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대상을 탐닉해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귀들이 사는 곳이 얼마나 괴롭냐면 목마르고 갈증나 죽겠는데 백년이고 천년이고 물 한 방울 없는 세계에 가서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존재들을 아귀로 이 집착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죠. 자, 교만에서 만족에 빠진 세계가 어디일까요? 천상계. 천상계 태어난 불교계에서 천상계 태어난 존재들은 제일 행복한 존재죠. 불교 그 깨달은 자 말고 중생 중에 제일 행복해요. 왜? 여기는 만족이 이루어진 세계. 욕망이 자, 인간이 중간계입니다. 이 중에 여섯 개지만 인간이 중간이에요. 나머진 다 인간 아래고 천상계만 인간 위에요. 그 영화에서도 인간을 중간계라고 하잖아요. 중간계 위는요, 보세요. 인간이 욕망의 세계니까 욕망이 만족되면 천상계, 욕망이 좌절되면은 분노, 집착, 무지, 뭐 고통 이런 식으로 이 아래 세계들. 무지에 빠진 세계가 또 어디일까요? 축생계예요. 정신이 온전치 않죠. 혼미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축생계. 자, 괴로워 죽겠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뭔 얘기냐? 카톨릭에서 말한 7대제약이라는 게 유교의 육도윤회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꼭 같다는 건 아니에요. 연결만 시켜봐도 재밌죠. 그걸 그려놓은 겁니다. 10페이지. 나중에 제가 하나씩 따로 그려놓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때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기독교라 불교랑은 차원이 달라 이러지 마세요. 차원이 다른 분들은 이 세계 사는 분들만 차원이 다른 나머지는 다 마귀의 세계 아니면 불교식으로 육도윤회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고 육도윤회를 벗어나라 그러죠. 불교에서 벗어나면 어디를 가죠? 극락이에요. 여기가 극락이에요. 이런 성냥의 열매 이거 이게 불교로 하면 아까 육바라밀이었잖아요. 여기 지금 뭐였습니까? 여기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로 이것들을 극복하고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 이 극락이죠. 뭐 별게 있겠어요. 이건 지금 불교랑 기독교를 제가 억지로 지금 한번 연결시켜 본 거라 지금 뭐 모든 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시라고 그러면 이해가 또 재밌습니다. 나중에 육도윤회를 가지고 제대로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하던 얘기로 다시 와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며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라는 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지금 힘들어하세요. 교회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뭔가 했는데 막혀요. 답답해요. 왜? 내가 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경의 말씀 내가 다 지켜버리겠어. 안 돼요. 왜? 이미 지금 마귀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혼의 상태로
갑자기 성령이 하는 일을 흉내 내려고 하니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코스프레가 됩니까? 진짜 자기가 성령의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성령을 우습게 보는 거죠. 바리새파들이 하던 짓이에요. 바리새파들이 성령을 못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운동한 게 바리새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짓은 안 먹힌다. 하늘을 속일 수가 없다. 겉은 아무리 너들이 꾸며도 너들이 속까지 꾸밀 수는 없다는 거. 성령 받은 마음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안 되는 일이다. 똑같은 짓을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솔직히 제가 참고 보려고 해도 힘든 게 있어요. 동영상을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오는 그 가식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바리새파들도 저 정도 꾸미진 않았겠다 하게 이 표정에서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가식을 막. 그러면 일반인들은, 에고들은 속을 수 있겠죠. 오, 저분 오늘 표정 좋은데?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이 보면요. 성령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건. 정말 카메라 의식해서 하고 있는 거지. 남들 시선 의식해서 하고 있는 거지. 그거 모를까요, 사람들이? 진짜 성령에서 나오는 표정을 짓고 계시면 상대방도 같이 감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식에는요, 가식적인 사람들만 같이 감흥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가식, 내가 한수 배워야 돼. 저런 난 표정 못 지어.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또 같이 모여서 그렇게 연구를 해봤자 인간적으로 하나님 사람인 척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성도 공동체는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진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알고 사시면 자 많은 왜 뭐가 있어 들통나느냐 겉은 꾸며요. 표정은 꾸며요. 막 말은 꾸며요. 감정도 꾸며서 막 해봐요. 연기해봐요. 하지만 저 근원에서 오는 저 이 죄악들이 꿈틀거리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런 사람만 모여요. 성령의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가식 쩌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천국 경쟁을 합니다. 네가 더 좋은 천국 가니 내가 가니. 그런데 저 근원에서 뭐가 올라와요? 우리 교회 영업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고뇌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인데 왜 걱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교회 영업을 왜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영업맨이에요? 사업입니까? 교회를 사업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일이라고 보고 계시면 안 할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게 된다는 가식으로 모인 곳에서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곳은 속마음까지 진심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안 믿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내일을 진짜 내일처럼 걱정하고 우리 일도 우리 일로만 알고 걱정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고민할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 방송 어디든 유튜브 어디든 틀어놓고 얘기 들어보세요. 다 그 걱정하는 내용은 인간적인 걱정이에요.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걱정인데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게 발전하면 지옥 갈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나만 걱정하고 내 일로만 생각하다가 벌인 일들이 이런 에고이스트들의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예, 조금만 더 읽고 쉴게요. 하지만 우리의 에고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일이고 이거는. 내 힘으로 해내야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힘으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때와 장소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장소에 있고 지금 이 시절 다른 시절도 아니고 딱 지금 이 시절에 또 누구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료들과 함께하고 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절 이 장소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료들이에요. 함께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고 일단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 이걸 불교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기독교 분들은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불교 분들만 아공, 법공, 구공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기독교식으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고. 자, 일단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합니다. 아공, 나라는 걸 초월하게 됩니다. 법공,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지금 내가 하고 있지만, 겉은 내가 하고 있지만, 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구공,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은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모든 삶을 성자와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이 직접 내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인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진리, 이게 육바라밀을 나타내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육바라밀 안에 살아가면, 자, 내 모든 삶을, 나를 이해해 주실 분은요, 성부, 성령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이해해 주실 분은 성자예요. 나랑 똑같은 길을 걸으신 분은 성자잖아요. 성부, 성령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성자만이 시공 안에서 우리랑 함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격적인 성자와 친교를 맺으면서 걸어가면서, 또그 성자를 통해서 그 성자와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성령, 하나의 아버지를 만나면서, 또한 성령이 주는 우리 내면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진리를 주는 분은 성령이겠죠. 성부의 작용으로서. 그 성령의 작용으로 평안과 진리를 누리면서 각자 그때그때 지닌 믿음의 역량, 내 역량이 크건 작건 하나님의 뜻인 양심을 따르려고 최선만 다하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역량 큰 사람은 더 해야죠. 역량이 여러분 안큰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나 다행히 역량이 작아서 요 정도만 하면 된다. 하느님도 더 기대하시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역량이 크는 분들은요, 저 목숨 내놔야 돼요. 하나님이 기대가 크거든요. 예수님 같은 분은 목숨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숨까지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망갈까 봐 그냥 너는 제발 부모님한테만 좀 잘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게 있어요. 믿음의 역량이 작으면 우주에서도 더큰 기대는 안 하신다는 거. 그러면 나대로, 그러니까 내 역량껏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량이 크잖아요. 자연스럽게 더큰 일을 지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일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역량이 주는 안분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역량 안에서 최선. 그게 자기한테는 제일 그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딱그 정도 하는 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려다 가랭이 찢어지는 일 하지 마시고, 내 역량에 알맞게 양심의 최선을 다하는가만 살펴보면서 살자 이겁니다.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영적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역량에 알맞게 하나님 뜻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아공, 복공, 구공만 점검하세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난 지금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고 있나? 하나님과 하나로 통하고 있나? 또,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처리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건 이미 법공이에요. 내 일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보면서. 이게 이미 성령 안에 사니까 나오는 말이에요. 에고 눈으로 하는 말은요, 못 믿어요. 에고의 눈으로 보세요.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크게 짓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이건 욕심의 소리입니다. 그냥 지가 좋아서 짓고 있는 거예요. 뿌듯해 하면서. 이 교회로 막 떠먹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어서.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가 돼야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야지. 다 인간적인 욕망이고, 바로 그 마음 안에 교만이니, 허영이니, 무지니,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바로 알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 잠깐만 깨어서 점검하시면, 이쪽인지 이쪽인지 이거 모를까요, 자기가? 최소한 정밀한 분석은 안 되더라도,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아실 거예요, 내가. 성령 편인지 마귀 편인지 알아요. 그럼 되게 놀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도인 줄 알았는데 잠깐 분석해 봤더니 마귀 쪽 되게 사령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봤더니 되게 내가 보살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사탄에서 막 레벨이 엄청 높고 막 이런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마군인데 막 굳이 마군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때 좀그 긴장한 게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점검할까? 근데 나중에 그런 제가 이제 양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만,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소박하게 되게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나름 내가 성직자다, 목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영향력이 큰 만큼 더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좀 이상하면 지금 바로 잡으면 돼요. 왜냐? 항상 이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참회하면 돼요. 참회하고 그렇게 안 살면 돼요.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마귀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성만 하고 내려놓고 성령 안에 함께 있으면 이미 천국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즉각 천국에 갈수 있는데 내가 마귀 사령관이었어요라고 탄식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순간에 빨리 일단 천국에 들어가시면 되죠. 천국에 바로 지원하셔서 바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새롭게 또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것도 누가 맡겠어요? 내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여기서 엄청난 무력과 무력, 뭐 음욕, 뭐 식욕, 뭐다 채울 수 있다. 교만, 뭐다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 이게 벌써 마귀 마음이죠. 그게 마귀가 나쁜 게 아니랄까요?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그런 마음들의 세계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니까요. 거기서 넘어가려고 하면요, 막아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의 힘이란 게 그렇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구에서 벗어나려면 지구의 중력의 어떤 장의 힘을 좀 벗어나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럼 힘을 많이 써야 뚫고 나가죠. 저항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갑자기 내가 살던 지금 이 세상 속의 논리대로 살다가 갑자기 성령의 논리로 살려면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탄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사탄 탓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모르시는 게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탄 탓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사탄 때문이에요. 막 이상한 짓을 했어요. 음란 마귀가 씌어서 그래요. 물건 사놓고 뭐라 그래요? 지름신이 내렸어요. 내 의지는 아니었어요. 이런 거죠. 빙의 됐어요. 자, 이런 마음에는 자기가 한 일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또 고도의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엉터리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자, 누구는 이렇게 합니다. 같은 죄를 짓고 누구는 사탄 마귀가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더 고도의 그 사탄의 자녀예요. 내가 해놓고 뭐라고요?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은 내 잘못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갈 길이 열릴 수 있지만 사탄이 했어요. 이거는요. 그럼 사탄 지배하에 있는 걸 지금 만족해하고 계신 분이 돼요. 되게 싫은데 사탄이 다 해줘서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그렇죠? 물건 살 때마다 사탄이 다 사주고 죄 지을 때마다 사탄이 다 나와서 해주고 사탄의 아주 최고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이러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지름길이 소리입니다. 사탄이 했어요.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막았지만 내가 성령의 뜻을 따름으로써 극복했어요. 아니면 성령의 뜻을 내가 제대로 못 따라가지고 사탄한테 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 말이 다르죠? 다른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의 영적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로 모든 걸 바라보면서 역량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야 할 최고의 길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우주적인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미 성부를 만났고 성자를 만나고 성령이 주는 평안과 진리 안에서 나도 이제 성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거 내 역량껏 하면 되는 거고 오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이상 뭘더 바라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하루 이렇게 사시는지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 쉬고 또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